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자공시 영문 서비스 확대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해외 투자자를 위해 올해는 영문 콘텐츠를 확대하고 공시 정보 분석을 위한 영문 오픈 전자 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현재 법정 공시에 정형화된 내용을 자동으로 영문 변환해 실시간 제공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영문 전자 공시 시스템 통합 검색 기능을 강화해 보고서명 등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영문 보고서명을 모르더라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빠른 선택 기능도 신설합니다. 또 금감원은 공개 경쟁 입찰 등을 거쳐 외부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